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당 김준열입니다. 가가고 찾아다니시면서 영화를 판매하시는 방문요, 방문. 아, 방문? 비지트가 아니고. 네. 방의 문이 되고 싶다.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모든 것들 열어주는 그런 문이 되고 싶다라는 이름으로 네. 지어봤습니다. 방문당. 그리고 제가 네. 오늘 다룰 영화 중에 하나의 문이 잠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방문 같은 존재가 되고자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가끔 당 이름 이야기하실 때 보면 스포일러 하시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영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혹시? 라고 살짝. 아니요, 실제로 이 방문당은 상관이 없는 게 방문자에서 잠기는 문은 방문이 아니고 욕실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문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방문자를 포함한 두 편의 영화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다뤘던 그 주제들 중에서 아마도 이 두 영화, 해당 영화를 보신 그 가장 적은 시리즈가 오늘이 아닐까? 네. 나무 없는 산 이후로 가장 적은 관객 동원했던 영화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사명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숨겨진 좋은 영화들이 있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네.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골라봤고요. 최근에 신동일 감독의 신작이 개봉했었죠. 컴투게더라고. 네. 근데 컴투게더 이전에 신동일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특히 처음 두 영화들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요. 이 두 편의 영화들은 사실 놓치기 아까운 작품들이라서 네.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골랐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추천해 주셔가지고 두 편을 처음 보게 됐는데 네. 두 편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요? 아, 이건 칭찬의 말인데요. 괴작입니다. 영화광들이 보통 괴작이라고 표현하면 고르지 않다. 고르지 않지만 어떤 한순간은 정말 빛이 나는 순간이 있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두 편의 영화들은 정말 빛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어떤 부분은 이게 뭐지? 약간 기괴한 느낌의 어떤 그렇죠. 장면들이 있는데 네. 그 두 개가 혼합돼 있어서 저는 괴작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좋은 의미의 괴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가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졌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그 네.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이 사실은 이 작품의 굉장한 장점일 수도 있고 네. 또한 굉장한 에너지나 혹은 성찰 같은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신동일 감독은 이제 데뷔한 지가 이제 십수년, 10년이 조금 지났죠. 첫 번째 작품 나온 게 2005년, 6년 이때였으니까. 근데 그날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장편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데 반도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영화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가장 예리하고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것을 극영화의 형태로 끊임없이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문자들을 보면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요즘 영화들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하면서 네. 이 강재환 씨가 얘기하는 건데 네. 네. 영화들이 워낙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많잖아요.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야 현실이 X인데 어떻게 천사표 같은 영화들이 나올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신동일 감독의 영화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편의 작품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시의적절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때 제기했던 2005년에 제기했던 어떤 문제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점에서 이 선택은 정말 탁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이제 그 신동일 감독하고 노래방에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신동일 감독 곰새마리 부르시나요? 네? 곰새마리? 극중에 곰새마리 등장하니까 네. Rage Against the Machine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동무가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원어로 부르신다고요? 네. 팝으로 부르는데 웨이크업이라는 노래인데 아, 네. 웨이크업이라는 노래가 민중이여 깨어나라 이런 그렇죠. 가사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래방 저도 고력이 꽤 되지 않습니까? 노래를 좋아해서. 근데 여태까지 그 수많은 노래방을 다녀봤지만 RATM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불러는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몇 개 불러봤는데 네.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그 망이죠 망.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도 본인의 작품 세계랑 똑같은 그런 영화를 부르나 노래를 부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뭐 잠깐 1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속에는 감독의 영혼이나 감독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타협적인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직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못지않게 사실은 신동일 감독의 특히 초반의 두 영화는 이상한 서정성도 있고 네.
그 속에 이상한 따뜻한 메아리도 있고 그러면서 또 미학적인 완성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두 영화 다 개봉 당시에 한국에서 만 명도 관객을 못 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얘기 들으시고 나서 좀 땡기신다 하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수작 두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여태까지 모두 제가 본 영화가 신동일 감독 영화 네 편인데요. 반두비와 최근에 개봉했던 컴투게더까지 네 편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거의 같습니다. 시작할 때 항상 누군가 누군가에게 온 전화를 걸어주거나 받으면서 시작을 해요. 방문자도 그랬고 나의 친구 그의 아내도 그렇지만 이번에 개봉한 영화도 엄마가 걸어온 전화를 딸이 버스에서 받으면서 시작한다든지 반두비 같은 영화에서도 보시게 되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내한테 외국인 노동자가 전화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 시작 장면에서 누군가 누구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대체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걸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시작이 아닐까 싶고 끝날 때는 항상 네 편 모두 다 라스트가 시간이 약간 지난 상황에서 후주에 해당하는 어떤 에필로그로 보여주는데 그 에필로그의 장면들이 굉장히 긴 여운을 남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 에필로그엔 대부분 대사가 없어요. 이런 어떤 그 마무리 방식도 굉장히 신동일 감독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영화들이 구체적으로 두 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 거기에 덧붙여서 1분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과 더불어 신동일 감독의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 한번 동선으로 집중 탐구해 봤습니다. 궁금해지는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점점 이렇게 글씨 쓰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통 때울 때 이렇게 많이 하던데. 신동일 감독의 됐고요. 영화 속 인물 방향도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영화 방문자에서는 호준과 계상, 현사회에서 약간 타자 혹은 소외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까워지는가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면 영화 나의 친구 그의 안에서는 함께였던 예준과 재문이 어떤 방식으로 갈라지고 재숙이라는 사람이 가운데 있고 어떤 식으로 멀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영화에서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 방문자에서는 그 구름다리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남파 간첩들의 은닉 장소에 대한 표지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하나 있고요. 영화 나의 친구 그의 안에서는 예준이 운동을 하다가 그 달리기를 하고 나서 매달려가지고 물구나무 서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TV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영화 신동일 감독이 영화를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어떤 숨은 비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1분 브리핑을 만들어봤고요. 어떻게? 여기도 비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야, 1분 브리핑에서 마술을 이제는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봐야 한다. 이 두 개의 영화에서 저는 어쩌면 숨어있는 주제가 바로 이게 아닌가. USA. 오!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개의 영화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네네, 여기다 저만 하나만 찍으면. 보통 A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방문자에서도 미국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게 어떤 계급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감독이 하고 싶었던 숨은 이야기가 바로 제가 뒤집은 것처럼 미국에 대한 이야기, 한미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뭐가 약간 심심하다 하는 날이 걸작이에요. 뭔가 뒤에 이렇게 반전이 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세요. 약간 좀 약간 마음이 걸리는 게 얘가 약간 뒤집기 전에도 뭔가 장치가 있었어야 했는데 약간 약해가지고 제가 뒤로 뺀 거예요. 한데 견강부에도 이 정도면 거의 예술주의 경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네, 첫 번째 영화는 방문자입니다. 이 영화는 첫 장면이 이사하는 장면이에요. 트럭에서 짐을 옮기는데 책이 많아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
왜 이렇게 책이 많을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책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 지식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첫 쇼트를 보면 이제 막 이사를 하고 있는 한 중간을 보여주게 되고, 이사가 다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쇼트가 나오는데, 두 번째 쇼트는 이제 우드커원이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인물의 상태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이혼을 한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살게 된 것 같은데, 이전 삶은 끝난 거죠. 그래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물이 거기서 우드커원이 양 두 가지 삶 사이에 앉아서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라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이런 인물의 딜레마에서 영화가 시작하는 걸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이제 두 주인공이 있는데, 한 명은 쉽게 얘기하면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리고 인생에서 굉장히 바닥에 놓여 있는 그런 지식인 네. 캐릭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화를 강의하는 강사. 그렇습니다. 네. 호준이라는 사람이죠. 네. 또 한 명은 극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종교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본인 자체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게 될 경우에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개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인물의 이제 만남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하는데, 극중 이름이 왜 호준과 개상인 줄 아세요 혹시? 아, 나의 친구 그의 안에서는 이름이 그 중요했었는데 네. 개상과 호준은 모르겠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영화의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호스트 앤 게스트거든요. 아, 거기서 따왔대요. 진짜. 네, 감독님한테 제가 뭐 인터뷰할 때 그럼 물어본 건데. 개가 아니고 개상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첫 만남 장면이, 일단 한번 그냥 만나서 전도를 하러 왔던 사람이 그냥 내팽개쳐지고 거부당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호준이 욕실에 갇히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실 문이 잠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갇히게 되고 그를 구하는 방식인데, 안에 무슨 일 있어요? 이봐요! 문 열어보세요! 이봐요! 아저씨! 자, 어쨌건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두 인물이 너무 대비가 되죠. 그렇죠. 완전히 반대 인물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호준은 사실은 주변에 저런 캐릭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불만인 사람. 근데 불만이어도 속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불만이면 그것을 반드시 겉으로 표출하는 사람. 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좀 그리고 전해드리고 호준은 사실상 극중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 다 반말합니다. 처음 보는데도 막 반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불만을 제기하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모두와 싸우려는 사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 식당에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를 라면을 먹으면서 뭐라고 따라하냐면, 신날 사연으로 경규와 진짜.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조적이면서 시니컬한 그런 농담인 셈인데, 이 영화에서 사실 이 인물은 원래 그런 상황인 거죠. 개성이라는 인물은 일단 굉장히 의미심장한 설정이고 어찌 보면 약간 도식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자 갇혀있는 호준이 문이 잠겨있을 때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호준은 자신만의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개성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때 한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더 이상 안에서 잠기는 이는 없을 겁니다. 안에서 잠긴다는 얘기는 스스로 닫아 걸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두 인물의 만남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자, 어찌됐건 이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동안은 가장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사람의 만남이 과연 각각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영화에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인물 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상을 만나서 호준이 변하는 것이 호준을 만나서 개상이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 사람은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둘 중에 배운 사람은 서로에게 배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호준이었구나. 네. 이런 의미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겠네요. 실제로 호준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개상이 어떤 전도지를 꺼내니까, 나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제 배우는 거라면 짜증난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갇혀있던 사람인데, 서서히 하나씩 배워나가서 마지막 어떤 순간에 호준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의 시니컬하고 자조적이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변화한 듯한 호준이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변화의 조짐은 호준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대사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당대의 문제들을 코멘트하죠. 네. 이게 나올 때가 2006년대, 그때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잖아요. 막 취임했을 때죠. 네. 네.
또 부시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마치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려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직설적인 방식으로 공박하는 게 예를 들면 택시에서 논전 벌이는 장면 같은 경우에 근데 굉장히 사실적이지 않나요? 그래도 부시 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잖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왜 이라크까지 가서 무고한 수만의 목숨을 뺏어? 당대에 굉장히 핫했던 문제들 같은 것을 이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의 어떤 대사를 통해서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부시가 좋으면 아예 그냥 미국 가서 살지 그러셔. 근데 그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 갑자기 계상이 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이상한 울림이 있었어요. 형, 나 마지막 그날까지 형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택시에서 막 그 합승한 손님들끼리 혹은 기사까지 끼어들어 싸울 때 그럴 때 이 친구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잠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강지환 씨가 연기했던 계상이라는 캐릭터는 재판을 앞두고 있을 것이고 그 재판은 최종적인 재판일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끌어오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를 그렇게 공박해주는 그런 그 호준의 마음에 뭔가 공명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내 편이 갑자기.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누군가 한 명이 내 편이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상대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배관시하는 어떤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가장 배관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해서 호준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큰 힘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네. 방문자라는 영화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종교라기보다 사회에서 그렇죠. 소외된 사람들, 네. 멀리 테두리로 벗어나 있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짜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386이라고 많이 불렀던 특히 이제 80년대의 학생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던 어떤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대에 대해서 이 영화가 코멘트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자기 반성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호주는 사실은 자기의 그 세계관이나 자기의 의견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내쏘는 사람인데 정작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 나쁜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노래방을 가서 도우미를 부릅니다. 그 도우미를 부르니까 갑자기 굉장히 그런 나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강지환 씨가 그래도 전 형을 믿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야 저 아줌마들도 다 먹고 살자고 그런 짓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합리화를 펼치게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세대가 갖고 있는 굉장한 공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민주화를 갖고 왔던 세대가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굉장히 자성의 의미로 들여다보는 그 세대에 어떻게 보면 분열되면서 괴리가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필치가 있는 거죠.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영화가 조금 더 그런 가시돋친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순화되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같은 데 가서 그쵸. 이 어머니 다시 말해서 그 계상의 어머니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나오는 장면들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는데 그 장면이 사실은 대사가 앞쪽에 좀 있다가 뒤쪽에는 대사가 거의 없고 호준이 혼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계상은 밖에서 그 노래를 허밍으로 따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을 이제 한국 가사로 바꾼 가사인데 그 가사가 저는 어쩌면 방문자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 소년들은 어른데나 얼마나 그렇습니다. 저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당연히 독립영화적인 환경에서 저런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었을 것이고 영화를 볼 때 저는 놀랬던 게 아니 제작비가 얼마 안 될 텐데 어떻게 밥 딜런 노래를 쓰지? 밥 딜런 노래를 직접 안 쓰고 불러도 역시 저작권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답이 뭐였냐면 감독님 자체가 밥 딜런 그 회사에 직접 편지를 썼대요. 아. 편지를 직접 썼는데 네. 편지를 쓰고 나서 본인의 상대적으로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바로 이 김재록 씨가 호준으로 나왔던 김재록 씨가 그걸 영문으로 번역을 해줬고 그걸 미국으로 직접 보냈대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쪽의 취지에 공감해서 써라 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굉장히 저렴한 값에 아. 200만 원에 그렇죠. 네.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일화가 아니겠는가. 제가 이 영화를 괴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네. 영화가 중간중간 섬뜩할 정도로 좋은 장면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 포함해서. 근데 어떤 장면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카메라 잡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준이 욕실에 엎어져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상한 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이상한 감동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방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리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 어떤 공원에서 운동을 할 때 보면 그렇죠. 그 장면도 굉장히 이상하게 찍혔어요. 한 바퀴 삥 돌아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카메라가 따라가서 찍는 데거나 아니면 커트를 나눠서 연결한다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물이 이렇게 프레임 아웃을 했는데 인물이 화면에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텅 빈 공간을 남겨주고 인물이 한 바퀴 돌아서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걸 영화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감독님이 약간 카메라 감독님이 놓친 거 아닐까? 그런데 놓쳐가지고 아예 한 바퀴 돌면 그때 해야지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 장면들도 사실 그 장면 자체가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인물은 너무 지금 갑갑한 상황 속에서 딜레마 속에서 탈출하고 싶지 하지만 결국은 나가봤자 다시 그 자리로 빈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촬영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그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 재판하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장면이 주는 이상한 감동,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요. 최후 진술 같은 걸 하게 될 때 이제 장지환 씨 극중에서 계상이 일어나게 되죠. 카메라는 앉아있던 그를 따라서 그대로 카메라도 역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비출 때는 클로즈업으로 비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최후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보이스오버를 통해서 그 목소리만 들려주고 뒤에서 듣고 있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호준의 얼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게 찍었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장면이 주는 이상하게 어떤 그 원초적인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어서 참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피고인 이계상 병역법 88조의 의거 징역 둘 셋 자기 내가 더 중요해 예준 씨가 더 중요해 자, 두 번째 영화는 신동일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 나의 친구 그의 아내라는 작품이죠. 제가 이 영화를 안 봤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요? 이 제목을 보고 네. 저 에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 제목 보다가 네. 그냥 대충 배우들이 누군지 다 보지 않고 에로 영화 아닌가 하고 안 봤었는데 제가 에로 영화 안 보거든요. 왜요? 네. 왜? 네. 아니요, 봐요. 네.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신 걸 보고 아, 아니었구나를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 네. 여기 보시는 분들도 네.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나의 친구 그의 아내는 저는 정말 섬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떻게 뭐 당연히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가 견지하고 있는 어떤 서리빨 같은 시선 네. 이런 것이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죽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 같은 데서 선승들이 면벽하면서 참선을 할 때 졸게 되면 뒤에서 이제 선승이 딱 그 죽비를 어깨에 내려치지 않습니까? 졸지 말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리치는 죽비 같은 느낌도 있고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기 종아리를 걷어서 내리치는 회초리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거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이 맞닿아 있는 어떤 하나의 집단이 있고 그 집단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본인에 대한 어떤 또 부분들도 있는 자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는 잊지 못할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죠. 네. 이 영화는 결국 계급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처럼 네. 보이게 되고 영화 전체로 어떻게 보면 약간 계급적인 우화처럼 그렇죠. 보이기도 해요. 네. 네, 영화 속에서 일단 후반부에 가면 이제 지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부에는 두 남자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네. 한 명은 이제 예준이 있고 또 한 명은 재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준이 예, 고참이었어요. 근데 고참에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 들고 온 쫄병이 신고식이 다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따로 불러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나이도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계급장 떼고 그냥 반말하자라고 말하는데 계급장 떼고라는 말 자체가 군대에서 흔히 하는 말이지만
계급의 맥락을 벗어나서라는 그런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명백한 처음에 계급차가 있었다는 거죠. 한 명은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그것도 이렇게 하다가 군대로 오게 됐고, 자기 스스로 지식인적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명감도 있고 반면에 또 우월감도 있는 거죠. 또 한 명은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계급장을 떼고 우리가 1대1로 친구처럼 지내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수평한 관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 영화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 굉장히 큰 비극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계급 때문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야 되는 순간에 차를 빼달라고 친구한테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재문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했던 말이, 형이 좀 많이 취해서 그러는데 얘가 좀... 참... 알았다 알았어. 어? 네 차 주차까지 해줘야 되는 내 인생, 우리네 서민들, 이런 것들이 계급에 대한 명확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방문자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세대들의 후일담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분명히 물론 그렇죠. 네, 네. 예준의 경우도 철학의 에세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했던, 재문과 함께 공부했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세대들이 이제는 민주화에 관심이 없고 돈에 관심이 있는 세대로 나오면서 그런 식의 세대들에 대한 비판 혹은 또 다른 반성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어쩌면 이 두 개의 영화의 공통적인 시선이라고 본다면, 그럼에도 계급은 존재하고, 그럼 이 계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계급장 뗐지만, 계급 군대에서의 계급장은 뗐지만 이 사회에서 계급장은 뗄 수 없는 걸지도 몰라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뒷부분 가면 굉장히 서늘한 그런 질문으로 바뀝니다. 예준이 계급장을 떼자라고 말을 했지만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계급장을 한 번도 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굉장히 친절하게 미국으로 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부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는데, 요리사니까 재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기를 셰프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 너는 셰프가 아니야. 셰프는 훨씬 더 큰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요리사가 셰프고 너는 쿡이라고 해야 돼 라고 굳이 그걸 가르쳐주게 되죠. 너는 저 쿡이지 셰프 아니야. 그 셰프는 뭐랄까 저 베버리힐즈 같은 데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중간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제 드디어 이제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을까라고 했을 때 네. 술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을 낳으면 예니라고 짓고 아들을 낳으면 민혁이라고 짓고 물어보니까 아들로 태어나면은 민혁이, 딸로 태어나면 예니. 민혁은 이제 민주혁명, 민중혁명의 준말이고, 예니는 칼 마르크스의 부인 이름이 민혁. 이제 예니 마르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거죠. 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상적으로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본인은 정작 가장 자본주의의 첨단적인 어떤 외환 딜러로서 더군다나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 관계 속에서 선배고 뭐고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때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이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 아직 그런 생각 버리지 않았어, 혹은 그런 걸 과시하고 싶어하고 은근히 뻐기고 싶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일단 아들이나 딸 이름을 민혁이나 예니라고 지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괴리를 사실은 이 영화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몇 개 있는데 네. 대부분 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외환 딜러, 그리고 요리사, 그리고 그 지숙의 캐릭터는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미용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아주 짧게 보여주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외환딜러가 그 초를 다투면서 뭔가 딜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전 지숙이 너무너무 무료하고 권태롭게 힘들어서 젓가락으로 잡지를 넘기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런 식의 디테일 같은 게 그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 디테일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감독님이 아닌가 하는 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에 이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중반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을 만약에 이게 민혁이잖아요. 결국 아이 이름이. 그래서 민혁은 원래 애초에 민중혁명의 준말로 지으라고 했던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우화처럼 보이는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에서 민중혁명을 원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좌초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도식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독법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네. 어떤 강력한 그런 그렇죠? 밑그림 같은 것이 네. 이 영화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독님이 이 이름을 짓거나 대사에서 그런 걸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숙이 어떤 순간에 그 예준한테 실제 그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민중혁명을 사랑하죠? 라고 물어보는 대사가 있는 걸 보면 그런 식의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빈말이라도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것들이 다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준이 지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들이 다 누구 덕에 먹고 살고 있는데 라고 할 때 그 네. 대사는 정말 무시무시한 악마의 발언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한 줄의 대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한 대사죠. 네. 네. 그 장면이 주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방문자는 상대적으로 그런 세대들에 대한 일종의 자성의 의미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나의 친구 그의 아내는 그런 세대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훨씬 더 격앙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조소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뉘앙스 분명히 있는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저한테는 네, 느껴지는 네,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좋은 대사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한 인물이 출소를 하게 되는데 두부를 주지 않습니까? 두부를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뭐 죄졌냐? 밥이나 먹자. 그거는 찌개에다 넣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그 인물이 2년간 그 수감 생활 동안 뭘 생각했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인물의 어떤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훌륭한 대사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감독님이 또 은근히 깨알 같은 유머도 그렇지. 넣었습니다. 네. 중간에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키친과 치킨을 헷갈려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다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랬는데 디소스 위드 키친 아니 치킨 There'll be fantastic. 아까 처음에 이 영화가 에로 영화인지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 이 제목을 자꾸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왜 이 제목은 나의 친구 그의 아내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예준의 시점일 텐데 내 친구 재문과 재문의 부인인 지숙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왜 시점이 예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장면을 보면 아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지어졌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세 주인공의 중에서 예준의 시점에서 지어진 제목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주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결국 저 나의 친구 그의 아내라는 것은 어디에 쓰여 있었던 그런 글귀가 아니었을까 영화의 맨 종반부에 등장하는 뭐 그런 추측은 가능해지겠죠. 네. 어쨌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뭐 장현성 씨나 또 박희순 씨나 또 홍소희 씨들의 어떤 10여 년 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는 연기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네. 한번 청해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신동일 감독의 작품을 네.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방문당입니다. 스포일러가 돼버렸네요. 네. 방문자를 조금 더 좋아하고요. 방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유머감각 같은 게 있습니다. 있어요. 더 네. 유머러스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최고의 장면은 또 배분을 한다면 배분뿐 아니라 사실 이 장면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나의 친구 그의 안에 나오는 뜻밖의 거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 감정 이런 게 전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저는 최고의 장면으로 꼽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 오늘 여기 하는 거다. 저는 두 영화 다 좋은데 그러니까 또 오늘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나의 친구 그의 아내가 더 좋고요. 네. 이 영화에 굉장히 날카롭게 뾰족뾰족하게 돌출한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만의 어떤 고유한 개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저런 작품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구나. 이것은 굉장히 기억할 만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한 장면만 고르라면 전 반대로 저는 방문자입니다. 방문자에 등장했던 재판 장면. 사실은 전 그런 장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평론가로서 그렇게 영화의 어떤 메시지 같은 거 인물이 하고 싶은 말을 특정한 상황에서 연설의 형태로 얘기하는 거 이런 장면을 개인적으로 참 안 좋아하는데 저 영화에는 그 장면이 너무 잘 어울리고 그 장면을 찍은 방식부터 배우의 연기들까지 그 장면이 주는 이상한 굉장한 큰 감동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여
젊은아를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대상과 방식이 조금씩 다르듯이 병역 거부자와 군복무자 또한 사회와 이웃에 사랑하고 봉사하는 방식이 그저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일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곧 현실이 될 것임을 전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동일 감독의 수작들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본 영화지는 않아서요. 이렇게 두 편의 상대적으로 좋은 가치가 있는 작품을 발굴해서 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오늘은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신동일 감독의 영화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 그렇게 이름 단순하신 줄 몰랐어. 호스트 게스트. 호스트 게스트.